여기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낭산 김주년 선생 기념관입니다. 저도 이 김주년 선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거물이죠. 독립운동가이고 김해김식만요. 김해김식. 아이고 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주년 선생님이 유명한데. 네. 아이고 이거 김준영 선생님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네,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예. 사실은 영암읍 교동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교동리. 네, 교동리라 하면 향교가 있는 데가 교동인데. 네, 저, 맞습니다. 예. 바로 앞에가 향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암이 그 월출산도 있고 아주 좋은데 인물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낭산 선생님께서는 예. 우리 대한민국 최초 경경대학을 예. 나오시고. 독일 베른 대학도 나오셔가지고 아 동경 대학도 나오고 베른 네. 대학도 네. 야 독일 유학까지 했으면 대단한데 최초로 예. 우리 국회의원 하시면서 우리 예. 우리 건국 1940년 예. 해방된 이후에 예예. 바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아 그래 법무부 장관 하셨어요 예. 그분의 업적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유 그러죠 네 그분의 업적으로 한다면 예. 그 미국과 일본 그렇게 우리와 이렇게 예. 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같은 내용들을 예. 그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옛날에 예. 창시로 돼 있던 일본 땅들을 예. 그대로 지금 놔뒀으면 일본인들 자산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법리를 검토해보고는 이건 아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속해라. 또 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 수감생활 노래 했구만요. 그 6년. 지금 낭산 선생님께서는 방금 오실 때 예. 우리 지금 독일 베를린 대학에 예. 우리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송기정 선수가 예예. 일단기 말살 사건으로 인해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분께서는 일단기 말살을 하면서 우리 송기정 선수께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동아일보 주필로 계실 때 아 그때 아 주 아, 동아일보 주필까지 했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했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5선 이렇게 하시면서도 예. 이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지역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죠. 이 부분은 전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그렇죠. 나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지역 영암에서는 그렇게, 예. 낭선생님. 원래 그래요. 예. 원래 예. 유명한 분들은 동네 예. 일은 안 보고, 예. 집안 일은 안 보고, 그러니까 영암 군 일은 안 하고, 대외적인 예. 일을, 거창양민 예. 거창양민 학살 사건도 그 예. 법무장관께서 해가지고 다시 조명을 해서. 아, 그래요. 예. 거창. 예. 또 우리 네. 대한민국 통일당 부통령 후보 아 부통령 또 부통령 후보자 옛날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고 이렇게 나올 때 한번 전대에도 예. 이렇게 입문하셨던 예 야 그 당시 선거 백보도 있고 좋네요 아 그렇구만 김준현 선생은 참으로 영암이 나온 큰 인물인데 얘가 월출산이 있어놔서 이렇게 큰 인물이 나온 모양 같습니다 얘가요. 예. 예. 또 박정희 정권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이제 예. 우리 저 김대중 선생님께서 예. 낭산을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예. 그 시간을 계속 연장했고 아, 그 사건이만요. 5시간 19분에 예,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국회 그냥 예. 오랫동안 그냥 그 말한 것이 바로 말씀한 것이 예. 김준현 선생을 그냥 감옥에 못 넣게 해서 이야 이런 사건입니다. 이야 여기는 김준현 선생 참 이게 낭산 김준현 선생님께서는 예. 서정주 선생님 그 사랑하셨고 아 서정주 있고요. 예. 아울러서 국화 옆에서 진 고창 예. 인물이죠. 울부짖습니다. 선생 예. 영생의 그 간절한 소원으로 이 나라의 통일과 자유와 사랑이 있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분께서는 조국이 살아야 네. 내가 산다. 그러죠. 조국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러죠. 예. 좌우명을 그런 식으로 예. 그분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든가 예. 아 일장기 말소 사건. 네.
여 김준현 선생이 안 했다고 이런 일이 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거죠. 그러죠. 예.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일장기 맞춰서 가슴이 성기 선수한테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아줬던 사건이죠. 이게 다시 일장기에서 그러죠. 다시 태극기. 다시 한번 돌려봐 입지. 다시 한번 돌려봐.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예. 예, 예, 잘 만들었구만. 예, 돌려주십시오. 예, 독일 베를린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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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장기 이렇게. 대한민국. 진짜 재밌네. 예. 아이고, 요 김준현 선생님, 그 동아일보 주필로 오면서, 예. 이야,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다. 예. 이야, 이게. 송진우 선생이야, 옛날에. 예, 송진우 선생은 지금 이분이 담양분이던가. 그죠? 예. 예, 송진우 선생. 유명한 분들이 뭐, 러시아에서 또 취재 예, 경쟁. 러시아에서 이제 그래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는 또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인 시기라서. 예. 해외 조선일보 최초 또 해외 특파원도 오고 예. 또 이제 두 신문사간에 또 한바탕 하기도 하고. 야 이거 참 좋은 기념가입니다. 야 조선일보 최초의 해외 특파원이시구나. 저도 이제 김준현 선생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네, 유품으로. 예, 유품. 유품도 있습니까? 가족들이 전달해 준 유품들에서는 예. 그분께서 예. 그때 당시에 예. 그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전문하셨던 예. 강기천 장군이. 아, 강기천 네. 장군은 또 해병대 예. 사령관도 오고. 예, 예. 아, 유명한 또 예. 인물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예. 강릉룩이라든가 예. 이런 예. 유품들. 유품들을 예. 예. 그분의 해병대 감사패라든가 아. 이런 것들. 전부 내용들을 적게 수록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소나무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저기 마무리 경주 씨 문중에서 기증이 심었던 아 경주 이씨들 문중에서 예. 여기 좋구만. 예. 양산 김준수 예. 이 동상 우리나라 동상하고 외국 동상을 보면은. 이 동상을 우리나라는 꼭 그 사람 크기로 올라가는데 예. 이건 잘못했고 이건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양선 김준수 선생님께서 조국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야. 예. 그래도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분이 유명한 예. 인물이랑 다 알고 있는데 여가 그 생가입니까? 우측에 지금 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생가터 예. 옛날 아, 그 생가, 직접 그대로 예. 그대로요. 예. 예, 그대로고 좌측은 예. 좌측 사당. 사당으로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낭선 선생님께서는 비가 있는데 예. 당초에 그 국립묘지로 안 가고 예. 천주교 묘지로 갔다가 예, 다시 이리 왔구만. 다시 국립묘지로 가는 과정에서 예, 이리 왔구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 그 비는 예. 천주교에 있던 비는 다시 여기다가 예. 설치해가지고 아. 비는 여기에다가 지금 사당 옆에다가 여기는 경모 문이구만요. 경모 문. 예. 예. 안에 그 사당으로 예. 예. 지금 문이 닫아져 있구만요. 예. 지금 여기에 당초에 예. 천주교 묘에 있던 낭산 지금 아 비가 예. 좀 아, 여기가 좀 아주 관리가 안 됐네. 예. 낭산 김준현 선생이 예, 살았던 집입니다. 그 당시 초가로 돼 있어도 집이 상당히 좋은 집 아닙니까? 여기는 문간채입니다. 예, 문간채. 그러니까 문간채부터. 예. 그게 저쪽으로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있었구나. 사악한 집이네. 네, 사악한 집이에요. 사악한 집. 봉창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봉창 저거. 예, 누가 오면 예. 문 열고 예. 뉘시오 그러고 이제 예, 뉘시오. 그렇죠. 예, 이게 봉, 여러분들 요즘은 지금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이게 봉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예, 문 열고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이제 봉창이 있었고 네. 봉창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어. 네, 그럼 샘 옛날 샘도. 야 참. 옛날 참고로. 우리 저 강학용 선생. 저 여기가 그 낭산 김준영 선생님 살았던 집이죠. 아 생가고 여기 앞이 뭐 네, 이건 사랑채로 사랑채 그러는 대문이고 예예 예. 여가 안채 예, 이거 안집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예 여기가 안방 예 여기가 작은 방 예 저쪽에
정결하게 했던 정계 부엌. 아유, 집이 참 아담이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지금 얼출산 하 아닙니까? 네. 예, 참 얼출산에서 나온 거대한 인물들입니다. 예.